정말이 없어. 안녕하세요 형님. 7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바쁘다 지금 막 현장이 지금 너무 많이 빵꾸 나가지고 지금. 형님은 오늘 어떤 걸 주로 하시는 건가요?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밖에 너무 많아서. 오늘 그러면 관객은 없이? 네, 관객은 보시다시피 최소 인원으로. 혹시 배치 의미 같은 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UNFO. UNFO. 오. 순금 한돈입니다. 대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UNFO 대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일단은 보시면 압니다. 어떤 대회인지. 자, 우리 또 이거 심사위원에게 증정하는 순금 한돈 배지입니다. 이게 또. 네. 우리 대회 많이 투자했어요, 이제. 야, 이거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이거. 네? 야! 순금 한돈이 그냥 생기네. 이야! 아, 감사합니다. 이야! 섭준아, 고맙다. 우리 아까 그 시상한 거 판넬 회수해야 되는데. 시상한 거 판넬? 네. 아마 뒤쪽으로 돌아서 나오고 있어. 아 저쪽에 있나? 네네. 이거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던 게 형님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혹시 마스터즈부 안 들어왔어요? 마스터즈부 안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힘들다 생각보다. 힘드시구나. 지금은 그 대회 클리닝 시간인데요. 네. 여기. 커피가 맛이 좋네. 형님 오늘 이 내추럴 대회에 네. 이렇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생각보다 몸 좋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도 이게 참 지금 이런 분위기에도 많이 후원도 많이 들어간 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희도 들어왔어요. 저기 피투쿠. 아 이거 제가 확대했습니다. 네, 저희도 들어왔어요. 형님은 지금 여기서 또 그 선수분들 도와주시고 계신가요? 네, 스태프. 코로나 때문에 워낙 그게 말이 많아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내뱉었으니까 형님과 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그 형님도 그럼 후원 하신 거죠? 네. 근데 여기 나는 사실 우리 회사로 구매한 게 아니고 내 개인 돈으로 구매했는데 그래도 이게 넣어주신다 해가지고 고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럴 거면 회사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괜히 내 돈 써가지고. 자, 먼저 해. 인터뷰, 자. 아니, 할 말이 없어. 이 대회 때문에 철수형이 그때 후원하는 걸로 해서. 예, 예, 예. 또 밥을 두 번이나 얻어 먹었으니까. 아, 그럼 얼마 후원을 하시죠. 난 했지, 너 안 했잖아. 나 했어. 했지, 걔네 채를 했어. 아, 진짜 언제? 아, 그랬어. 이런 내추럴 대회 이렇게 열린 걸 보면 어떠세요? 솔직히 뭐 이게 어쨌든 좋은 취재로 조금. 좋은 취재로 하자면 어쨌든 대회를 여는 철수님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뭐라고 해야 되지? 할 말이 없어. 반겨주는 거 맞죠 저희? 네. UNFO 화이팅. 네. UNFO 화이팅 하자고? 정말 하나 둘 셋 하면서 같이 해주면 야, 진짜 약간 군대식 마무리 아니야? 하나 둘 셋 UNFO 화이팅! 이재용 심사위원님 무대 위로 올라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청의 지침에 불과하여서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톱 비교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릴 사실을 해주실 거예요. 자, 이 이카리아 커피. 제가 운동 전에 아주 즐겨 먹는 커피인데 오랜만에 또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 또. 어디서 많이 봤던 커피인데
봐봐 여기 당류 0% 인공 커피 향료 무첨가 그리고 폴리페놀 아시죠?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 이게 무려 560mg이나 있고 예 그리고 고카페인 이 고카페인을 먹어야지 집중도 잘 되고 운동도 잘 되고 펌핑도 잘 되는 거 이게 정말 고카페인 각성 효과 기가 막힙니다. 250짜리가 어딨어 사실 시중에 판매하는 에너지 부스터도 100ml밖에 없는데 이거 두 개 반짜리잖아 커피가 그것도 아 오늘 이것도 먹고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또 이거 간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1등하게 되니까 진짜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1등하니까? 너무 좋아요. 상금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뭐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상당의 그 연봉이라고 하던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왕관이랑 선택을 이제 하시는 거군요. 아 그런가요? 저도 잘 몰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장점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아서 운동을 하신 것 같아요? 여유로움? 여유로움? 등이 제가 좀 좋은 편이라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옆에서 이제 응원해주시고 서포트해주시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모두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키니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안전헬스를 운영하는 박윤창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1등 하셨는데 수업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되게 이제 실감이 잘 안 나고요. 이게 진짜 뭐 1등이 맞는지 1등 사실 한 것보다는 내추럴 대회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또 같이 뛴 선수분들도 충분히 상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분들에게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받으신 칼 한번 보여주세요. 칼이요? 오 진짜 칼인가요 근데? 오 웅장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만 그럼 갔다 와서 찍게 저 오줌 못 터져야지. 근데 스포츠 한 번데 눈에서 피 날 것 같아. 더 이상 못 보겠어. 너무 힘들어. 이제 이 대회가 어떻게 보면 공익성과 공정성이 추구가 된 건데 조금이라도 미스난 거에 대해서 순위가 변동이 되거나 선수들이 불만이 생기는 그런 광경이 나왔을 때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오잖아. 그러면은 야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야 하고도 욕 먹는 게.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는데 시청자들이 뽑은 탑5 외에 정말 실력있고 뛰어난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시청자 대표로 번외상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외상은 공동상부에서 프로틴유 단백질 보충제를 1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상입니다. 177번 선수께 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산다 내가. 아 이거 싸이 아니야 싸이 콘서트에서 겨로 다 터지는 거. 어제부터 지금 밤 계속 새찍고 봐. 이게 확실히 돈이 들어간 사업은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누구한테 상 줬는지도 기억 안 나고 분명히 여자 경기 있었을 텐데 여자 경기가 기억이 아예 안 나네. 마스크를 껴서 그런가? 여잔지 남잔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남자들이 가슴 덮어. 이거 방송에 나오면 안 돼.